오늘 900회 하우스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줄라이 페스티벌 저희가 하우스 콘서트 20년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줄라이 페스티벌을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바로 두 개 주제로 줄라이 페스티벌 오늘 첫 공연으로 오프닝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주제는 저희가 바로 두 개로 잡고 있습니다. 20년 되는 시점에 하우스 콘서트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컨셉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 아마 이번 줄라이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연주들이 많은 경우가 새로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곡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곡을 접한다는 그런 것도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하우스 콘서트에 좀 실현하고자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연되는 바르톡의 유일한 오페라 프리온스 염의 성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초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줄라 페스티벌을 여러분 같이 즐겨주시고 첫 공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공연 이것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오케스트라실에서 오케스트라 연습하는 걸 참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감동이 평생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좁은 공간이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는 없지만은 이 경험을 꼭 나누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소수의 인원이더라도 뭐 관객 반 연주자 반 그렇긴 하지만은 아마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기쁘게 즐겁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런데 어디서 일어난 일일까요? 저 밖에서? 아니면 이 안에서? 노래는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같이 보시죠. 하지만 무대는 어디에 있죠? 저 밖에? 아니면 이 안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사, 늘 기쁨도 고통도 함께하죠. 하지만 이 안에서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지 못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디서 시작되는지 모를 멜로디를 흥얼거려요. 놀랄 준비 되셨나요? 음악이 나오고 무대가 밝아지네요. 박수 칠 준비하세요. 오래된 성과 그 성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 들어보시죠.
me lascia tesa che sa calu vara nem tinde che minta tiade judit jesse me gutanam Sarangot, oniad gaspo est calcetem, odiad ales cardos sias, tes fermado lobo dieger, iudit jesse me gutano. Caspedaimat, per fagum, futa rosa cerepetem, tanzolanap. Nebans, nebans, quixa Thank you.
hotel for some new deed. Schon belle Schenke. Mischke, Mischke, bring dich die Heilige Nehmer, Söge Jahre und Nachgeschichen. Hemmliche Dramie in ihr Jahr.
Thank you.
hat, Zug hat, minden bei tot. Figas, figas, aber am Rauch, figas, figas, mir an Judit. Oh!
Nitzke on a gedi kai tot, legen na fei, nishat, nishat!
sebe huira te sharias tot. Thank you.
Judith, Judith, nenn ich
Shot nemni tumki nemni tumki
nicht die Hütte, die eutert.
Yeah.
여러분 어떠셨어요? 좋으셨죠? 아닌가요? 지휘자 최종호 씨, 그 다음에 한혜진 씨, 김동섭 씨.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인사 소개를 안 시켜드렸는데요. 뭐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줄라이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너무 감사. 처음 하는 곡이고 그래서 힘든 점도 있었고 또 근데 짧은 시간에 연습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는데 오늘 출연해 주신 오케스트라 분들이 저희가 900회 하는 동안에 전체 출연자 수가 한 4천 명 정도 됩니다. 그동안 저희하고 같이 호흡을 맞췄던 하우스콘서트에서 호흡을 맞췄던 연주분들이시고 저희가 좀 무리하게 여러 가지 좀 서운한 점들도 아마 많을 거고 근데 하우스 콘서트가 뭔가 좀 긍정적인 일들을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참여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도 그거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었는데 재작년에 베토벤 시리즈를 했었습니다. 그 베토벤이 사색을 하게 썼다면 브람스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줬었고 바르톡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것이다. 그것이 저희가 이번에 내놓은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내년, 내후년, 내년에는 슈베르트, 그 다음에 슈만, 그 다음에 3년 뒤에는 스트라빈스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짧은 호흡으로 저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은 예술은 그냥 단지 유흥이 아니다. 뭔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좀 더 내밀한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한 주 한 주 음악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연주자분들과 그 다음에 하우스 콘서트 우리 매니저들 그 다음에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같이 어떤 좀 더 좋은 문화로 만들어 나가는 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 줄라이 페스티벌은 오늘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한 달 동안 어떤 식의 어떤 모습을 볼지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주분들도 진심으로 미안한 거 제가 항상 가지고 빚을 지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서운한 것이 혹시 있더라도 오늘 공연 마치겠습니다.